앤드류는 22세며 그레이브스 부부의 장남입니다. 그의 메인 컬러는 눈 색깔인 초록색이죠. 그는 흡연자이며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가족 구성원처럼 미남이에요. 게다가 공부를 잘했기에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오염수 사건 때문에 격리당하고 말죠. 이 사건 이후로 애슐리와 함께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그에게는 줄리아라는 여친이 있었지만 동생 때문에 헤어지고 맙니다. 또 어릴 적에 니나를 가둬 죽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앤디로 불리는 걸 싫어하게 되죠. 애슐리에게 휘둘리는 걸 보면 소심할 것 같지만 이쪽도 애슐리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에피소드 1에서 장롱에 숨어있던 애슐리를 발견한 관리인은 무자비하게 살해해 애슐리보다 먼저 살인이라는 죄를 짓게 되죠. 그 이후로 두 번 더 살인을 했지만 그의 정신세계를 보면 이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아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광신도를 토막낼 때는 멘탈이 붕괴했지만 부모의 시체를 토막냈을 때는 애슐리 앞에서 농담을 할 정도로 흑화하게 됩니다. 그는 애슐리와는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우선 어릴 적에 부모가 그녀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녀의 생일 케이크를 자기가 직접 사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애슐리의 집착을 받지만 이쪽도 상당히 심한 시스콤인데 우선 자기의 여자친구 줄리아를 애슐리의 대체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점, 애슐리랑 한 침대에서 같이 자다가 걸린 적이 있다는 점, 실제로 모텔에서 악몽을 핑계로 애슐리와 같이 잔다는 점, 애슐리의 엉덩이나 머리를 만지작 거리는 걸 보면 확실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루트에서는 애슐리와 함께 어떤 것을 하는 예지몽까지 꾸게 되죠. 그리고 에피소드 2의 엔딩에서 손에 악마 문양이 새겨지는데 개발자가 올린 게임 장면을 보면 결국에는 악마에게 잡히게 되는 떡밥일지도 모릅니다.